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이거는 풍선이지만 여기 안에 물을 얼려놨어요. 물을 얼려놔서 시원해요. 제목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을까예요. 마태복음 5장. 제발 저희 집에 와주세요.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거예요. 거듭거듭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셨어요. 야이로의 집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중에 12년 동안 아픈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가진 돈을 치료비에 다 썼지만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의 틈새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이 되었어요. 그러자 바로 병이 나았어요. 그러자 바로 병이 나았어요. 지금 다들 깜짝 놀래고 있네요. 예수님은 자기가 병을 고치는 힘이 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아주머니와 대화하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늦었어요.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야이로는 너무 슬펐어요. 야이로의 눈물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야이로의 집으로 갔어요. 그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슬퍼 보였어요. 이하로는 너무 슬펐어요. 내가 조금 일찍 왔더라면 우리 아이가 살았을 텐데 딸이 죽었구나. 이하로가 말했어요. 너무 더워요. 이하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 방에서 나가시오. 예수님의 사람들을 모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님과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녀라,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2살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되셨어요.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아이에게 먹을 것좀 주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와 소녀의 부모님은 놀랐고 기뻤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했어요.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거기는 이제 거의 다 녹았어요. 물 보이시죠? 얼음이 녹았어요. 자기의 점심을 나눠준 소녀.
소년 마태복음 14장 여기 내 점심 도시락이 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배가 고플 테니까 친구들과 나누어 먹어라. 소년은 신이 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소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년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갈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날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지만,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모여 있는 것을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좀 주어라. 예수님이 말했어요. 남자 어른만 세어도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밥을 줄까요? 줄까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소녀는 예수님도 몹시 배가 고프실 것 같았어요. 발바닥에다 이 분자의 대반도 너무 시려가지고 소녀는 엄마가 주신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가져갔어요. 일로 오세요. 연수님 일로 오세요. 같이 읽고 싶어요? 읽고 싶으세요? 아니, 연수님 빨리 빨리요. 저 지금 방해해 주실 시간 없어요. 빨리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주세요. 네. 가주세요. 방해하지 말고. 소녀는 엄마가 주신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가져갔어요.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리고 싶어요. 소년이 말했어요. 제자는 소년을 예수님에 데리고 갔어요. 소년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소년은 작은 도시락을 드린 것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은 점심 도시락을 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셨어요. 그 다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떼어 주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어요.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나 가득 찼어요. 정말 믿기지 않네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예수님은 소년과 친구들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시며 바라보셨어요. 점심 도시락을 주어서 고맙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이 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소녀는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근처에 앉아 빵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 물고기 안 드시지 않았나? 드셨나? 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지금 연수방이라서 연수님의 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고들이 있어요. 레고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건 오늘 읽은 게 아니고 요걸로 읽을게요. 점심에 나눠준 소년. 얘는 거지 역할을 좀할 거예요. 하고 친구들. 얘는 그냥 사람들이고요. 얘는 좀 거지 역할을 할 거예요. 좀돈좀 주세요. 돈좀 주세요. 돈좀 주세요. 얘는 나쁜 친구예요. 돈좀 주세요. 정말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 하고 좋은 친구 두 명이 있어요. 돈좀 주세요. 여기요. 네? 뭐가요? 얘좀못 걷는 게 있어요. 여기요. 걸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낳게 해주셨어요. 이건 그냥 다른 성경 이야기인데. 이 성경 이야기거든요. 네. 찬양 드릴 수 있어. 하나님 찬양해요. 와. 네. 좀 이상하죠? 예. 우선 얘네들은 정말 하나님의 잘 믿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못 일어난 친구였는데 맨날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게 해줬어요. 요거는 다시 끼워놓고 무기를 다 들고 있어요. 제 동생이 연수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왜두손다 무게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수님이 몰래 사람은 연수와 장난감 친구들에서 연수님이 나오실 거예요. 연수님과 저는 사실 남매예요. 안녕.